SNS나 입소문들은 많이 내주시고요.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재현입니다. 네, 아무튼 이른 시간부터 이제 저희 김혜원을 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, 네. 혹시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남주 역을 맡은 엄주원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배우들은 항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김혜원 가족 보러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또 2019년 한 해에 정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해걸 역을 맡은 유수경입니다. 당신 몰랐어요. 네, 좋은 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재밌으셨다면 정말 주변에 있으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진심으로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쫑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. 무대 인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요.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SNS에 꼭 남겨주세요.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김혜원 가족이 주말에 시간 저희 영화에게 내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로 포스터, 스티커, 그리고 케찹 드릴게요. 예, 한 분, 저, 마이크가 가람이한테 먼저 가 있으니까, 가람이, 정가람 배우님부터, 예, 좌석 번호를 돌려주시는, 다른 분. A14. 해주세요. A14. 예, 앞에 나와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 포스터랑 케찹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겠습니다. 제주도? 네, 제주도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족이 다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같은 모신 분. 저건 줄 알았어요. 자랑이 아니에요. 네, 저한테 꼭 이걸. 아, 그래요. 아, 그래도 저한테도 눈을 마주신 분이 계셔가지고, 죄송합니다. 네, 저희 이제 그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